시국이 시국인지라 밖을 자주 나가지 못하게 된 진열이 최근 몇 주간 데이트조차도 하지 못한 채 집안에만 있습니다. 오랜 실내 생활에 점점 지쳐 스트레스가 쌓여만 갑니다. 아씨, 방송이라도 돼야겠다 이거. 성격도 착하고 따분함을 덜어내기 위해 실시간 방송으로 마음을 달랩니다. 최근대로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고민이 있나 봅니다. 왜 그러세요? 채팅창을 보더니 눈살이 찌푸러지기 시작합니다. 아, 지금 저기 좀 스포일러 하시는 분들, 이거 스포일러 하시면 이유 막론하고 추방하겠습니다. 내 탓당하다니요. 한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웃고 채팅창을 스포일러로 도배해버립니다. 네? 아, 수희씨, 지금 몰입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스포일러 하시면은 이 보시는 분들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재미는 본인이 없는 거죠. 스포일러는 진짜 이거, 네 나가, 너 나가. 결국 비매너 시청자를 차단해버립니다. 진짜 스포일러를 왜 안 했대, 진짜. 스트레스 한 겹이 쌓이고 말았네요.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좀 빨리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만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쾌청하지 못한 상태에서 방송을 종료합니다. 스트레스를 풀려고 했던 방송에서 스트레스를 얻고 맙니다. 끝났나? 오늘 좀 빨리 끝났노? 아까 게임 스포일러 다 해가지고 끝나. 스트레스 받는다 진짜. 오늘 괜찮나? 머리. 스트레스. 두통약이라도 먹어야 되나요? 모르겠다. 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게임이라도 해야 되겠다. 게임 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게임으로 풀어. 특이하네. 스트레스 요인인 비매너 시청자가 없는 상태에서 쾌적한 기분으로 혼자 게임을 즐겨보랍니다. 뭔 게임을 해야 스트레스가 풀릴라나. 몬스터나 잡으면서 스트레스 풀어야겠다. 에잇, 이거다! 먹으라! 어리석은 몬스터 놈! 스트레스가 쌓였던 모양인지 게임 플레이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때렸는데 왜 기절을 안 하노? 결국 임종을 맞이합니다. 이게 왜 죽는데 진짜? 스트레스! 다시 한번 스트레스가 한 겹 또 쌓이고 맙니다.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를 시청하는 강호희와 노랭이. 좀 맞아야 된다 쟤. 진열이가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뭔데? 왜 또 중간 건데? 드라마 번호. 니 그건 때문에 게임 한 때문에. 죽어서 껐다 씨. 스트레스가 더 와요. 드라마 보면서 스트레스 풀어라. 한결 나아진 표정으로 드라마를 시청합니다. 역시. 우리 박서준 형이 보니까 기분 풀리네. 그래, 이 드라마 보면서 기분 풀어라. 니는 돌덩이다. 서준이 형님. 기분 풀리는 박서준 형님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좀 서준이 형님 좀 행복하게 살게 좀 냅두면 안 되나? 드라마 사이가. 아니. 과몰입을. 아니 왜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을 왜 가진 놈들이 또 괴롭히고. 왜 이러는데? 왜 이러는데? 왜 이러는데? 괜찮아. 다음 날 정말 오랜만에 여자친구와 데이트 약속이 잡혔습니다. 네 머리 아픈 건 좀 괜찮나? 어제 막 죽을려고. 데이트 하려니까 좀 그래도 나아지네.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인가? 갔다 온다! 잘 갔다 오네. 사랑의 힘으로 이제 스트레스와도 안녕입니다. 밤이 되자 집으로 돌아온 진열이 뭔가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잠깐만. 네 표정이 왜 그런 거? 여자친구하고 싸웠다.
오랜만에 데이트마저 망쳐버리고 맙니다.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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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열이, 연아, 진열이. 과도하게 쌓인 스트레스를 해결하러 병원을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도저히 스트레스가 안 풀려갖고 저 병원 가서 검사 좀 해봐야겠다. 병원을 간다고? 아, 이거 뭐 뇌 검사라도 받아봐야지. 아. 어? 왔나? 어? 배달시켰다, 배달. 근데 뭐? 배달시켰다. 뭐 시켰는데? 정우, 배달 왔다. 왔나? 아씨. 오, 뭔데 이거? 갑자기 고추버섯이 땡겨갖고 좀 시켰다, 우리. 오, 맛있겠다. 니 조금만 먹고 갈래? 좀 먹고 갈까, 그러면? 맘만 봐라, 맘만. 환자에게 치킨을 권하는 친구가 참내 친구입니다. 먹어라. 다리 한 번만 그러면 먹을까? 나 다리는 양보할게. 어, 고맙소. 환자 대우. 굽네 고추 바사삭을 한 입 크게 베어 물어봅니다. 맛있나? 머리가 안 아프죠? 괜찮나? 어제 머리가 깔끔하게 맑아졌는데? 신기하게도 두통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아니 말이 되나? 와 진짜 말도 안 된다 이거. 와. 겁도 없이 다리를 두 개나 먹는 진열이. 이 매운 거 보니까 막 스트레스 풀리네. 야 이게 약이다 야. 와 진짜 말도 안 된다 야. 만병통치약이다 이게. 와 현대 의술이다 이게. 아 그냥 다리 하나만 부으라니까. 아, 알겠으니까 그만 좀 먹어라. 고추 바사삭을 간단하게 맛만 봐버렸습니다. 시식을 마치고 무언가 깨달은 표정을 짓습니다. 그날 이후 진열이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고추 바사삭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 스트레스 풀리. 아 왜 놓칠 수도 있지. 다시 간다. 5에다가 36. 진일이 이 컴퓨터 켜고 뭐한테? 아 로또 당첨 안 돼가지고 지금 스트레스 받아서. 에이, 침대 위에서 그렇게 먹고 있노 흘리게. 책상 위가 더러워지는 게 더 스트레스 받는다. 아, 침대는 더러워도 된다. 아, 기분 너무 풀린다. 내 블랙 시켰는데 왜 화이트 왔노? 아, 잘못 보내주노 이거. 아, 또 스트레스 받게 또 진짜. 아, 고추바사삭 먹어. 저 정도면 그냥 고추바사삭 먹으려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 이거? 뭔데 이게? 뭐가 이거? 진열이! 뭔데 이거? 진이! 야 니 고추바사삭 안 먹었나? 야 아닌데 먹었는데. 아 벌써 다 먹었다. 아 너무 맛있어서 순삭 돼버린다. 야, 애 사람 잡겠다 이거. 빨리 사람 불러라. 혹시 내 전화 좀 해볼게. 네, 거기 굽네 치킨이죠? 지금 치킨이 빨리 필요합니다. 주소 불러드릴게요. 진짜 15배라, 15배라. 금방 온다. 15배라. 갈비천왕과 볼케이노, 달콤 크림볼, 외지감자, UFO 퐁듀 떡볶이, 치즈 퐁듀와 콘 소세지까지 인기 메뉴를 모두 시켰습니다. 이제 갈 것 같다. 라이스 튀겼으니까 넉넉하게 먹자. 아 너무 좋다. 아 볼케이노 먹어봐 진짜. 스트레스가 팍 풀린다.
아, 이 달콤 크림볼이랑 조합해서 먹으면 눈까지 풀린다. 와. 와. 눈이 왜 풀린? 어우. 어우, 맵단이네. 와. 와. 와, 치즈 봉주 떡볶이도 먹어봐라. 와, 치킨이랑 떡볶이 조합이 미쳤다. 와, 너무 행복하다. 그러네. 햄안에 옥수수 들었어, 옥수수. 오우, 헌 소세지네. 치킨이 아닌 메뉴들도 너무나 만족스러운 굽네치킨. 잘했다. 치즈볼을 치즈에 찍어서 치즈 덕후들은 미쳤대요. 와, 치즈. 아, 그러고 보니까 갈비천왕 시키면 이거 왕중왕 소스 주는데 뜯을까? 좋지. 역시 갈비천왕의 왕중왕 소스는 부어야겠지. 어, 잠깐만. 야! 아니, 그거를 이 바로 이렇게 부어버리면 어떡해요? 아니, 치킨에 소스는 당연히 부어먹는 게 있지, 아이가. 아니, 이 왕중왕 소스도 다 찍먹하는 이 찍먹파들이 있는데, 아, 진짜. 무슨 이 탕수육도 아니고, 와. 당연히 부어 먹어야지. 야, 그거 다 찍어 먹을 때 그 아름다움이 있는 건데. 아, 됐다. 이미 부었다. 스트레스. 난 풀린다. 에이, 스트레스.